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 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방법과 비거주자의 원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거주자의 개념. 저희가 비거주자를 이제 우선적으로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주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란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소 또는 거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라는 것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거나, 또는 국내에 직업이 있는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거소. 거소는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이긴 하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소라고 판정이 될수 있는 세 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첫 번째,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자산 상태에 비추어서 부동산이 국내에 있거나, 이렇게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사람들이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만약에 없고, 그리고 그 직업 이라든지 부동산 재산 상태를 비춰봐서 다시 입국을 해서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비거주자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들의 주소의 판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 기간 이외에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승무원 등을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앞전에 설명을 좀 빼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거주자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소를 가진 경우에는 183일 이상의 상당 기간 체류를 하는 경우에 거소를 둔 것으로 봐 거주자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비거주자의 인정 용역 원천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비거주자도 이렇게 분리과세하는 소득이 있고 종합과세하는 소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인정 용역은 분리과세하는 그런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하는 소득 중에서 인정 용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이렇게 인적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미 조세 조약하고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조세의 조약에는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20%,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해서 과세를 원천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대 비거주자의 거주지국마다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 조약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에게 지급을 하는 소득 금액에는 실비로 지급을 하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식대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비거주자의 소득 중에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소득이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에 있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 가세를 할때 해당 가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이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가세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